저는 허호입니다. 젊음 이후의 삶과 다른 교차하는 소수자들의 교차하는 지점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양승욱이라고 하고요. 시각 예술 하고 있고 주로 사진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 제주 돌핀센터에서 진행 중인 크로스 전시에 배리어 컨셔스를 위한 조각들 이라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다이애나랩이 주최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배리어 프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배리어 프리는 말 그대로 배리어가 없다라는 뜻인데, 과연 배리어가 없을까? 그리고 배리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배리어 컨셔스는 배리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저 사람의 배리어는 그럼 뭘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배리어는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배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출발한 프로젝트고요. 양승욱 작가랑 우지향님은 농인 퀴어와 퀴어로서 작업을 했고요. 이번 공공미술은 이제 그런 미술의 접근성 관련해서 그 접근성이라는 게 장애인 접근성도 있지만 또 다른 존재들이 미술관이든 공적인 기관에 어느 정도로 뭐 열린 공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워크숍 이름은 물결처럼 흔들리는 피켓 모두의 존재, 다양한 표현이라는 워크숍이고요.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걸 중요시 여기고 드러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같이 자기소개를 하고 저 사람은 어떤 걸 드러내고 싶은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피켓에 본인의 구호를 적습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써보고 그 조각천들에 제가 미리 밑 작업을 해놓은 것들이 있고요. 천들이 합쳐졌을 때 하나의 그림이 나타나게끔 했습니다. 각자 떨어졌을 때는 문구만 보이지만 모였을 때만 그림이 보이게 하는 구조로 워크숍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 놓은 피켓을 들고 바닥까지 벨루가 벨라를 위한 행진을 진행합니다. 일단 저는 그 가장 큰 화면에서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은 우지향님이고, 농인 퀴어분이시고, 활동가분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는 저분 농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추지? 혹시 어느 정도 들리시는 건가? 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친해지고 나서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전혀 들리지는 않지만, 춤을 좋아하고, 특히 이 춤을 소리라기보다는 비트 감각으로 쿵쿵쿵 울리는 것들로 노래들을 좀 구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춤추는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노래가 이게 끝났구나. 그리고 다음 노래가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전시장에 있는 우퍼 스피커로 울리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진동을 좀 느낄 수 있게 했던 작업입니다. 농인 사회에서 퀴어분들이 어떻게 좀 대접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그 수어를 쓸때저 동작에 따라서 남성적, 여성적으로 구별이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가장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같이 협업으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는 그런 그 성별 이분법에 관련해서 비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장애인 사회에서도 퀴어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별 이분법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좀 계속 좀 가시화하고 싶었어요. 이러한 논의들이 배리어 컨셔스를 위한 논의들이 몇년 사이에 점점 더 확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체감하고 있고, 그랬을 때 공공미술은 조금 더 모두를 초대하고 싶다면 그 모두를 초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걸 해야 할까?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